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찍고 한동안 영상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공지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공지 말씀드릴게요, 따로. 네. 아,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 과자잖아요. 이거 웰빙 시리얼 오트 두 개가 한묶음이고요. 이게 두개 한묶음인데 두 개가 한묶음 1,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홈플러스 가니까 토요일 나가니까 토요일 단 하루만 이제 이런 박스에 들어있는 비스켓 과자 중에 원 플러스 원하는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개 사와봤어요. 웰빙 오트 시리얼 이렇게 아까 먹어봤거든요. 예. 칼로리가 한 박스에 145칼로리네요. 뭐 묻었나 볼까요? 우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었네, 여러 가지. 초콜릿에다가, 메스, 코카, 뭐, 야자유, 물엿, 설탕, 옥수수, 분말, 소금, 흑미? 혼합 곡물이라고, 현미, 통미? 현미하고 통밀, 이제 검은콩, 흑미, 수수, 뭐, 보리 등, 이렇게. 아무래도 웰빙 오트 시리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왔겠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간에. 가격은 1,000원인데, 이게 두개한 묶음에 1,000원이거든요. 두개한 묶음에 1,000원인데, 저는 이두개한 묶음을 이제 두개 샀으니까, 이거를 이제 네 개에 1,000원에 샀으니까, 하나에 250원. 아, 아무튼 이제 이거 어쨌든 한개 250원 하나에 250원 주고 샀다고 봐요. 두개 500원이니까 이거 두개 제가 했으니까 이걸 총네개 1,000원에 들고 왔으니까 두개한 묶음 1,000원이니까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어쨌든 두개원 플러스 원이니까 두개 묶음이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개 1,000원이니까 한 박스 250원 한 케이스에 250원이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내가 가끔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가끔씩 이제 홈플러스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원 플러스 원 이제 행사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포키 블라썸. 두 개거든요. 예, 네, 포키 블라썸이랑 두 개. 이거는 1,180원 주고 샀어요. 카메라 또왜 이러냐. 칼로리는 이거 한 케이스에 185 칼로리 정도 나오네요. 네, 어쨌든 블라썸 뭐 드느냐고 하니까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안 찍히네요 카메라에. 식물성 크림이라고. 식물성 유지, 뭐, 유당, 전지분유, 유화제, 밀가루, 설탕, 쇼트닝, 이제, 뭐, 쇼트닝, 팜 올레인하고, 뭐, 팜스테아린인가, 뭐, 아린인가, 뭐, 이렇게. 벚꽃 분말 들어가 있고, 전지, 소금, 효모, 버터, 산도, 저제 1, 2, 3이 들어가 있고요. 체리, 블라썸 향하고 바닐라 향 이렇게 해서 정무색소, 산도, 저제 4. 안나토색소, 효소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글자가 잘안 보여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이거 보니까 여기 보면 무슨 구멍 같은 게나 있잖아요. 이 가방에 걸어보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아마 이거 두 개를 아마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마 이렇게 떼가지고 아마 거는 거겠죠?
가방에다가 아무래도 이거는 아직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먹어보려고 한번 사봤어요. 네. 벚꽃뿐만 1.3%. 네. 이것도 이제 원 플러스 원을 샀으니까 두 개에 1180원. 가격 하나로 치면은 이게 590원 정도? 하나 59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 590원, 600원 정도 되네요. 어쨌든간 한 개씩.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얀얀 딸기 맛이라는 이제 초코 과자잖아요. 딸기 맛 초코 과자. 이것도 원 플러스 원에서 두개천 원이에요. 원 플러스 원에서 두개천 원이에요. 제가 이거 더보기에다가 제가 싹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예, 거기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 플러스 원을 샀고, 딸기 뭐 분말하고 합성 향료 딸기 향뭐 이렇게 딸기 크림하고 이제 크래커는 뭐 과자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50g 칼로리가 272.2 칼로리.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잘안 보여요. 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보여요. 제가 카메라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얀얀, 이제 딸기 맛.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저희 동생이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사왔거든요. 저희 동생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동생이 더 좋아해요, 저보다는. 이것도 하나에 500원 정도. 이 케이스 하나에. 원플러스원이니까 개당 5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개 1000원이니까, 이것도. 여긴 이거는 이제 두 개에 이제 500원. 네개 했으니까 250원, 하나에. 여기는 590원. 하나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180원 정도 썼어요. 협찬 아니고 다 제가 산 거예요. 구매한 거예요, 제 돈으로. 오늘은 이 상품은 이제 오늘 제가 산, 오늘은 어제 산 거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이제 제가 맞다, 공지사항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동영상 말씀드린 데 있잖아요. 그 한동안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은 아니고요. 이제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이제 예, 3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일 동안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올려놓은 영상들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중간 점검도 할겸 정리도 하고 몇 개.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려놓은 이제 동영상 자체를 좀 이제 다시 편집을 하려고. 예, 그래서 지금 영상 한동안 못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올린 영상 이 영상이 이제 제 마지막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올리는 게. 그래서 이제 잠깐이더라도 제 영상 못 보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동안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구독자 1000명 채운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1000명까지 못 채울 것 같아요. 지금 8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00명을 제가 채우려면은 992명을 더 모아야 되는데 992명 자체를 제가 모으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한다 해도 이제 그것도 이제 지인분들이니까 지인한테 또 부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직은 뭐 미흡하고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일하면서 일 끝나고 일하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도 제가 쓸수 있는 돈이 한정이다 보니까 많이 못 써요. 뭐 다른 분들처럼 뭐 몇십만 원 이상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달에 쓰고 싶어도 딱 10만 원 내지 10만 원 안으로만 써야 되다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써요. 솔직히 여러분들 10만 원 갖고 한 달에 생활 못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걸로 한달 생활 하거든요. 어떻게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체험단에 제가 지금 뭐 연락 기다리고 있긴 있는데 연락 같은 건지 뭐 어제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 소식이 없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소식이 없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주일이지만 한동안 영상 못 올라가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 이제 점검도 해야 되고 이제 그쵸 이제 확인도 해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이제 좀더 이제 좋은 영상 이제 찍으려고 보답하려고 이제 잠깐이지만 이제 준비 기간 좀 가두려고 해요. 뭐한 3일부터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아니면은 좀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10일은 10일 잠시지만 아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